꽃향잎을 가져다주면 누에가 정말 좋아하겠죠? 이 뽕잎을 가져가면은 누에가 꼭 비단을 만들어주겠죠? 선생님, 저 이만큼이나 땄어요. 오, 진짜 뽕잎 많이 땄네요. 예. 그러면 저 이제 예. 누에 만나러 가도 되겠죠? 네, 예, 제가 누에 있는 곳을 안내할게요. 네? 가요. 이제 누에를 만나러 가볼까요? 홍장, 이게 누에입니다. 예? 이게 누에요? 개미 아니에요? 예, 개미 누에인데 일령 누에입니다. 이게 알에서 금방 깨어난 일령. 사람도 우리 나이가 먹듯이 누에도 총 5령까지 됩니다. 한번 자고 일어나면 허물을 벗으면 1령, 두 번째 벗으면 2령, 3령, 4령, 5령. 그래서 어른 누에가 되는 겁니다. 누에는 알에서 깬 뒤 허물을 네 번 벗으며 자라나는데요. 작고 까만 개미 누에는 3, 4일 뒤 2령 누에가 되고 2, 3일 뒤에는 3령 누에, 3, 4일 뒤에는 4령 누에, 4, 6일 뒤에는 가장 몸집이 큰 5령 누에가 돼요. 내가 찾는 누에가? 바로 너구나! 반가워. 네가 비단을 부탁한 콩쥐지? 네 얘기 많이 들었어. 네가 뽕잎을 준비해야지 비단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뽕잎 아주 많이 따왔어.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신선한 뽕잎. 아이고, 좋아라. 다른 누에들에게도 뽕잎을 골고루 나눠주었어요. 조그마한 발로 뽕잎을 꼭 붙든 채 먹고 또 먹는 누에들. 맛있게도 먹네요. 그래도 뽕잎이 몸에 좋대요. 선생님, 얘네는 왜 뽕잎을 먹는 거예요? 누에는 주로 뽕잎을 먹는데 뽕잎에는 주로 단백질 성분이 있어서 여기 나중에 이제 묶어나면 실샘에 계속 액체가 쌓여서 그게 다시 이제 꼬치로 입으로 뿜어내면 다시 그게 이제 꼬치가 됐다가 다시 이제 명주실로 돼서 그 비단이 되는 거예요. 뽕잎에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단백질이 누에 몸에 쌓여 단백질 성분의 실이 되는데 누에는 이 실을 입으로 뽑아서 동그란 꼬치를 지어요. 홍장, 이게 꼬치예요, 꼬치. 아, 이게 꼬치예요? 여기 안에 뭐 들어있어요? 번데기가 들어있는데 번데기가 그 누에가 7일 동안 그 실을 짓고 이제 자기 꼬치를, 저 번데기를 보호해서 꼬치를 짓는 겁니다. 5령이 된 누에는 나방이 되기 위해서 번데기로 변하는데 그동안 천적에게 공격받지 않도록 고치를 지어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게 다 비단을 만들 때 쓰는 실인 거예요? 네, 여기 이제 실입니다. 실이 여기 한 천, 꼬치가 지은 게 한 1500m 정도 실이 나오는 겁니다. 1500m요? 그러면 이 누에 한 마리가 1500m의 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저 그럼 이 고치들로 비단 좀 만들어주세요. 네, 우리가 비단을 만들 수는 없고 제가 그 비단을 만드는 분을 그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거기 가서 아마 비단 옷을 만들어줄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곳에 오면 이 고치들로 비단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파쥐야, 기다려. 나도 이제 곧 예쁜 옷 입고 장차 갈게. 자, 그럼 이제 이 고치로 비단을 만들러 가볼까요? 누에 고치에서 어떻게 비단이 만들어질지 기대되는걸요? 비단을 만드는 기계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곳에 있는 실은 전부 누에 고치에서 나온 실이겠죠? 안녕하세요. 누에고치로 비단을 만들어주실 허호 선생님. 선생님께서 비단옷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선생님, 이 고치들로 비단옷 좀 만들어주세요. 야, 그럼 우리 그렇게 해볼까요? 네. 예.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기 위해선 먼저 물을 끓여야 한대요. 선생님, 왜 물을 끓이고 계세요? 누에 꼬치를 삶아서 실을 뽑기 위해서 끓이고 있어요. 누에 꼬치를 삶는다고요? 이거 그냥 이렇게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뽑아도 되지만
삶지 않으면 실이 너무 단단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잘 안 풀려나와요. 잘 풀려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삶는 겁니다. 그럼